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시민과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은 지구를 아끼는 넷제로, NG 세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단, 절전 캠페인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혁신의 대표 정책인 에너지 캐시백이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는데 앞서 이뤄진 시범 사업 효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도 6월 23일 첫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으로 본격 확대 실시되는 에너지 캐시백 프로그램도 그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전력 수요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에너지 대책들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서는 NG 세대에 전 국민이 동참하자는 취지의 댄스 챌린지도 시작돼 이장관과 시민들이 함께 도전했습니다.